아기 너른을 모시고 제주도 2박 3일 동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에 입성했습니다. 렌트카를 찾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할 곳은 이가도당 해장국입니다. 영업시간은 6시 반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유의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네, 잠시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아침 이런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테이블은 좀 식사를 하시고 가실 것 같습니다. 메뉴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셀프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셀프입니다. 셀프. 여기서는 몽국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영업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3년도 2월달부터 7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나온 풍속은 기름 제품은 잠시만 쓰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 이건 내장품 꺼지고요. 이곳을 2022년도에 정호영 셰프가 다녀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함께 보시면 속이 확 트이실 겁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것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엄장 해안길입니다. 해안누리길.
해안도로길. 우와. 해수욕장입니다. 맞지? 해수욕장입니다. 에메랄드 백비치입니다. 물도 없겠는데? 실제 해수욕장에 가봤습니다. 실제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윈도우스핑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해수욕장입니다. 바다 색이 에메랄드 속으로서 여러분들 또 이 해수욕장에 여름철에 오시면 몸을 담그면 시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해수욕장에 오셔서 몸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 폭식입니다. 9시 오픈합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후기를 남기신 곳입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화장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6km 남았습니다. 수월봉이 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삼방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방산, 유람산도 떠 있습니다. 운동 조금 되겠네. 이곳은 파크 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송악산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냥 쪼끄린다. 멀찌감치 유람선이 떠서 삼방산을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갑니다. 송악산입니다. 삼방궁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삼방산의 보문사입니다. 또한 광명사도 있습니다. 옆에 바로 옆에 광명사,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룬다는 광명사입니다.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삼방산에 전기가 내려꽂히는 것 같습니다. 삼방굴사 180m를 올라가면 나옵니다. 삼방산 정멸보궁 보문사입니다. 삼방 보문사 보문사에서 내려다보이는 삼방산 앞의 바다의 전경입니다. 먼 발치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전기를 받으면서 사니까. 삼방산에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멀리 보시게 되면 여기가 사설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무료인 반면에 사설 주차장은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스가 좋습니다. 와, 이쪽은 노르막이네. 많이 높으니까. 예전에는 없던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광주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0km 정도를 달려가면 광주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숲속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속길을. 세계적인 설계자, 건축물 설계자인 빅다미 준이 설계하였다고 하는 광주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독특함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설계자 빅다미 준이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면서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노아의 방주 기억나지
전을 찾아왔습니다. 5시부터 영업인데 지금 저희가 4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4시 반 4시 반서부터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수 전문점입니다. 여기 5시가 돼서 입장합니다. 메뉴입니다. 소스가 있어요. 아유, 어쩜 좋아. 배우는 어때? 여기 방문하셨던 분들이 말이에요? 아이폰 말하는 거야? 원래 있는 말이 제주말이야.